용산까지 이제 무인기가 왔었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요. 이 사람이 자성장군 출신인데 합참과 국방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제 대응을 했냐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북한이랑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군대 사기를 떨어뜨려서 이적 행위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사성 장군에 39년인가 군인 생활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간첩으로 몰린 거 보면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거 좋은 얘기 했네. 그래서 이런 국힘당의 황당한 대응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부러웠다. 부러웠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바람펴서 걸렸어요. 너 마누라가 너 바람펴서 뭐 누구누구 만난다며 그러면 화를 막 내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 빨리 대라. 누구한테 들었어? 막 이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알려줬어? 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골 때리는 진짜 웃기는 인간들인데 지네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왜 도대체 폭로했느냐, 왜 알았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날리면 사건이랑 똑같은 거 네. 아닙니까? 한동훈도 막 이런 식이에요. 네, 자기네가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해놓고서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 내보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일절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내보내는 걸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사고를 친건 상관없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고 이걸 밝혀내는 사람들은 다 문제군요. 그렇죠. 밝혀내거나 사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습관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색깔 공격을 한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너무 습관이잖아요. 이게 사성 장군 출신한테 북한이랑 내통했냐 이런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얘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그냥 너무 습관인가 예, 보구나. 그 김병주 의원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군인한테도 그거를 할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어땠겠냐니 내가. 북적 보고 웃기만 해도 잡아놨을 거 아니냐, 간첩죄로.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생존 비법이랄까? 매번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온 애들인데 그동안 못해서 얼마나 근질근질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하고 싶었을 텐데. 그냥 이제 이번에 딱 오니까 이제, 아, 김병준 너 잘 걸렸어. 했는데 이제 본전을 못 찾은 거죠.